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curiously, 호기심 있게도, 신기하게도, 걔도 호기심 있게도, 아, 시작부터 좀 안 좋습니다. 호기심 있게도, 아, 그냥 넘어가겠다. 호기심이 생기게도. 자, 우리는 seem to, 뭐뭐인 듯 하다 뒤에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be는 수고로 태어나는 듯 하다. 자, to worry. 그래서 to worry는 투구정사 부사 목적으로 잡을게요. 걱정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듯 하다. 호기심 있게도. 자, perhaps, 아마도, an artifact는 유물. 자, 유물인데, of ancient memories. 고대의 기억들. 자, 고대의 기억들이. 고대 기억의 유물들이. 자, 캐리드 또 과거분사예요. 자, 과거분사도 PP인데 앞에 나오는 자, 메모리즈나 혹은 똑같아요. 아티팩트로 잡아도 되고 메모리로 잡아도 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옮겨졌는데 from ancestor time까지 그러면은 선사 시대 조상의 시간. 아, 시간 아니고 ancestral 조상의 시절에 조상님들 시절. 자, 어떤 시절이냐면 when there were 유도부사 복수 썼고 countless threats까지 있을 때 했었었죠. 자, today our survivor까지 묶입니다. 자, 거기에 countless는 수많은 threats 위협. 자, 위협이 우리의 생존에 있었을 때 조상님들의 시절로부터 옮겨졌던 고대의 기억들의 유물이 뭐다. 우리가 걱정을 하려고 태어난 듯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아이고 귀찮게 썼대요. 자, however,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자, 대부분의 복수, 우리의 그 기억이란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오는 두려움들은, 자, we have today까지 삽입절, what is가 주어, 복수 R입니다. Not about really serious. 심각한 위협에 관한 것은 아니다, 정말로. 자, 우리는 can 조동사 동사원형, 배울 수가 있다. 자, how to retain our brain. 자, 어떻게 우리가 retrain, 재훈련하는지. 그래서 재훈련, 제자가 안 들어가네요. 재훈련을 하는지 우리의 두뇌를. 자, 여기서는 바꿔 쓰자면 to 빠지고 how we should로 바꿔 써도 똑같겠죠. 절로 바꾸자면은, 자, by 이제 함으로써 interpreting, interrupting, 방해함으로써. 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두려움을. 그러니까 막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top이나 혹은 prevent의 뜻으로 prevent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여기서는 keep도 되고. 자, by redirecting. 자, 면 re 다시죠. 면 재위치시킴으로써 우리의 인식을. 자, 인식을 재위치시킴으로써. 그래서 제자가 이게 문제죠. 자, to 어디에? 자, redirect에서 to는 여기서 전치사예요. 얘랑 같이 가요. 이렇게 써야겠다. 색깔이 안 헷갈리게 redirect to 이렇게 시킴으로써.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전치사 때문에 뒤에 또 ing가 들어갑니다. 자, setting positive goals. 그 다음 또 같이 또 ing 여기 썼죠. 그래서 병렬구조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 긍정적인 목표를 만드는 것에 세우는 것에 재위치시킴으로써. 그리고 만들므로써 강하고 형용사. 자, optimistic한 두 번째 형용사. 낙관적인. 자, sense 감각인데 of accomplishment에. 그러면은 성취. 성취에 대한 낙관적인 감각을 만들므로써. 여기까지 봐야 이제 끝났고. 자, 우리는 strengthen 할 수 있어요. 강화 시킬 수 있다. 강화가 아니고 강화죠. 아,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참고 하려니까 힘드네. 아, 자, 우리는 강화시킬 수 있다 영역인데. 자, in our frontal lobe. Frontal lobe는 전두엽. 우리 앞에 뇌를 말해요. 전두엽을. 자, 여기서는 전두엽이 대시예요. 전두엽은 suppress. 그래서 전두엽의 대시를 잡으면은 문법적으로 약간 오류가 나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어떻게 잡으면 대시를 areas로 잡을게요. 왜냐면 surprises에 지금 es가 없죠. 이게 es가 빠졌다는 얘기는 배가 살살 아프니까 수업하기 힘드네. 자, es가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복수가 주어가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 전두엽에 있는 영역들은 자, that suppress. 그래서 suppress는 억압. 자, 큰일 났네 이거. 억압
시키는데 our tendency는 경향. 경향을 억압시키기 때문에 일단 아 이게 그 마음이 급하니까 계속 삽질하게 되네. 그래서 똥 싸겠는데. 자, 경향인데 to react 형용사법이죠. 반응하는. 자, imaginary feelings은 imaginary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상이란 말이 false예요. 가짜 위협에 반응하는 것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두엽을 강화시키면 가짜 위협을 안 느끼기 때문에 그런 뜻이겠죠.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문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전두엽을 강화시키면은 억압하는 건 대상이 누구냐면은 가짜 이미지를 생각 안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뇌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인식 강화가 이런 뜻이요. 자, 그 다음 not only 뒤에 지금 not 부정어 때문에 동사주어 도치시켰죠. 그래서 도치 주의하시고. 자, 우리가 do we build 만들 뿐만 아니라 자, new NEU 들어가면 신경이죠. 그래서 합치면 신경회로. 자, 우리가 신경회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떤 회로면 relating to happiness가 앞에 나오는 신경회로의 성질을 설명해주는 현재분사 능동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의 뜻입니다. 우리의 행복감에 연류되어지는 1번 그리고 contentment 2번으로 쓰는데 명사. 자, contentment는 만족감. 그 다음 세 번째 명사가 지금 satisfaction 삶의 만족. 자, 방금 전에 나왔던 이 세 가지 명사에 관련되어진 신경회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자, we also 썼죠. 또한 우리는 strengthen 해서 동사 강화시키는데 specific 구체적인 회로를 우리가 강화시키는데 여기서는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대해석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뭐 뒤에서부터 묶어 보면 안 돼요. 저희 구체적인 신경 회로들은 강화시켜줘. 그래서 신경 회로들이 복수 주어니까 복수 동사 s 빠지고 썼죠. 강화시키는데 우리의 사회적인 인지를. 자, 그리고 우리의 능력인데 to emphasize. empathize로 했네요. emphasize가 아니고 우리는 공감하는 능력을 자,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 그래서 이렇게 좋단 말이겠죠. 뭐 회로 강화시켜 주니까. 자, 이것은 이상적인 state 상태에서 말이 아니고 상태. 자, 상태인데 자, 이니치는 우리가 해석할 때 그냥 where로 들어갈게요. 그곳에서. 자,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can prosper 중요 단어죠. prosper 번영할 수가 있다. 원형의 번영이라니까 이 앞하고야. 자,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태고 쪽부터 내려오던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게 뭐다? 두뇌 강화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두뇌 훈련 좀 해라. 맨날 그 TV 보고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하지 말고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해라.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imaginary theory 아까 빈칸은 주어였고요. 우리 알파고 씨가 주제 정리하고 주제 잘 생각해서 우리 머리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상의 두려움과 부정적인 사고를 떨쳐버리도록 두뇌를 재훈련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